여러분 언박싱 합니다. 이거 누가 보냈네. 야, 이게 우유선악이? 우유선악이. 우유선악이 무슨 제주도. 제주도 아기지. 근데 이태원에서 보내? 뭘? 아, 컨실러 같은 건가 보다, 있지? 아, 나의 그 얼굴에 그 볼에 있는 교정하라고 미안하다. 잘못했나 봐. 2AK 내 피부가 안 좋은가 봐요. 또 이야기도. 디올 거네. 디올에서 2AK 요것도 써보고 지난번에 그 헤라 것도 한번 써. 아끼느냐고 아직 안 썼는데 써보겠습니다. 제가 은근히 짠순이야. 그래서 아껴. 다 써였어요. 아, 고마워요. 우리 유선아기 고마워. 잘 쓸게요. 예쁘게 하고 오늘 화장은 이걸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가 편지가 있어요. 사랑하는 헤라 엄마. 몇 년 전에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걸 사용해봐서 너무 좋아서 사용해보니 너무 좋아서 지금껏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. 꼭 선물해 드리고 싶었어요. 헤라님, 저 이번에 제주에서 수원으로, 그렇구나. 그래서 이태원, 수원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제자 오유선 올린. 그래요. 아, 근데 난 이야기 글만 읽어도 눈물이 나. 너무 슬픈데. 어떡해. 아, 가슴이. 너무 슬프다, 우리 애기. 다음에 엄마랑 한번 안고 울자. 우리 애기도 와서 춤 한번 추고. 고마워, 아가. 엄청 사랑받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야기. 이게 글만 읽고. 엄청 사랑이 많아. 이거, 아우, 이게 되게 무거워요. 이거. 아, 무거워. 민속 떡집이야. 여러분, 그 좋아하는 먹는 겨. 먹는 거. 따뜻한 거 같은데? 어떻게 된 거예요? 따뜻해요. 문제는 따뜻해. 문제는 누가 가지고 바로. 엄마 얼굴 어떻게 된 거야? 따뜻해요 진짜. 아, 오늘 오시면서 바로 아 이거 누가 가져온 건데? 시장님. 아 박 기자님. 세상에 어쩜 근데 이게 따뜻하지? 새벽에 바로 해오셨어. 막 해갖고 엄청 맛있는 거네. 똑같아요. 이 핑크색으로. 그럼 또 안 먹어줄 수 없어. 따뜻할 때 먹어야 돼. 따뜻할 때 먹어야 돼, 조금. 진짜. 내가 쉬었어, 가려고 벌써. 맛있어요? 맛있어? 블루베리인가? 떡맛이. 떡맛이. 떡맛인데 좀 특이해요. 무슨 향수가 들어간 잼. 과일하고 향수가 들어간 잼이 들어있는 거지. 향기? 약간. 아, 내 코가 있었어? 향수가. 잼에 꽃향기가 나와요. 헤라 엄마가 사랑하는 딸. 헤라 엄마가 선택한 제자. 마음속 세션자로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이야기 마음속 세션자. 네네. 감사한 마음 블루베리 설기로 전합니다. 아~ 블루베리 맛인데 꽃향이 나. 엄마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.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. 헤라 엄마를 사랑하고 헤라 엄마를 만나 다시 태어난 희자아가 올림. 이게 말도 귀엽게 하냐. 맛있어요 여러분. 네, 네. 따뜻해요. 꽃향 안 나? 약간 꽃향 비슷한 게 나요. 꽃향이 나요. 나지? 꽃향이다. 되게 특이하다. 꽃향 자체가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가? 따뜻할 때 먹어야 돼. 이거 개수 되면 햄스 지금 몇 명이지? 13명. 햄스도 없는데 이게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. 자, 언박싱 합니다.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먹을 거란 얘기. 먹을 거 같으면 동물적으로 있지. 우리 마스터 아가리. 자, 이거부터 합시다. 이게.
너무 예쁘죠? 나 이런 포장이 진짜 제일 마음이 아파. 이거 짤방 얼마나 정성스럽는데. 난 이게 뭐야? 뭐야? 이게 뭐죠? 장미. 장미 모양의 무엇이랄까? 무엇이랄까? 이게 뭐지? 제목을 뵙습니다. 스콘 꽃감. 꽃감은 안 들어가요. 꽃감이 아니에요. 이게 녹차가 돼요. 이거는 이게 녹차 타르트 같은 거 무슨 빵 종류 같은데 이거 이거는 뭐냐? 아 휘낭시에. 아 휘낭시에. 휘낭시.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. 네. 종류 빵.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. 먹어봐야 알겠죠?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녹차 휘낭시에부터 먹어봅니다. 녹차 맛이에요. 녹차 맛 카스테라 같아요. 녹차 맛. 이거는 하얀색. 하얀색인데. 이건 약간. 모르겠어요. 하나 더 먹습니다. 아유, 밥 먹는 것 같아. 배가 불러요. 이거 우리 카메라 기사님들. 자, 이제 이거는 한 개씩. 한 맛 드실래요? 나 이 맛. 어디 뭐? 무슨 맛인지. 자. 우리 아기들이 희나무 씨. 뭐 거기에 빠져있는 사이에 또 다른 거를. 오! 오! 다른 맛. 이거 뭐죠? 이거 이정아기. 이정아기. 초코파이. 초코파이. 수제 초코파이. 오! 그럼 먹어봅시다. 예, 이게 배가 밥을 괜히 먹었어요. 밥을. 어디 봅시다. 우리 은수가기가 침을 흘리고 있어. 초코파이인데 지금. 근데 뭐가 서 있어? 네. 이야기가 뭘 또 보냐? 여기서 초코파이 저기 수제 초코파이. 그거 내라는 거래요. 그냥 맛있는 거 먹고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거 뭐야?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하트형 초콜릿. 아, 발렌타인이야. 그래서 주는 거잖아. 자, 이제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. 우리 아기가 편지 썼어. 이게 너무 두꺼워서 아가. 아, 이게 한 장. 두 장, 네 장. 걔가 지금 나랑 연애하고 있네. 네 장. 자, 이거는 저 혼자 읽어보는 거예요. 네. 아주 빽빽하게 썼어요. 이정아가 고마워요. 잘 먹을게. 마스터가 좀 빨리 얘기해줘. 아, 혜원아가 선물 두 개 나눠줬어요? 이야기 또 뭐 보자기 아줌마 같구나, 얘 은근히. 어? 새기고는 저기 아가씨인데 아줌마요, 예. 아줌마가 보통 이렇게 보자기를 써요. 대선님. 어? 나 뭐야, 옛날 꽃감도. 꽃감. 꽃감도 이거 아줌마 건데, 이거? 완전. 완전 아줌마 건데? 우와. 명품 꽃감이야? 배수가 되나 보자. 나눠 먹을게요. 나눠 먹을게요. 된다. 돼요. 돼요.